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재산을 의했던 부자의 종말을 짐승의 멸망에 비유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재물과 지위를 자랑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망의 목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재물을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물론 돈이 주는 유익은 큽니다. 그러나 그 유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치하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돈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와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돈의 힘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순간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자들입니다. 비록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유혹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물과 성공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에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봉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제시합니다. 셋째,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로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재물과 세상의 영광이 차지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재물을 사랑함으로 인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묶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풍요와 기쁨이시며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찾아야 할 진정한 가치임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재물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보화를 쌓아놓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